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처부수고 다 감옥에 쳐넣느냐, 그거 실패하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최은순도 그리고 윤핵관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애들도 같이 감옥 간다 생각으로 지금 승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를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내가 살고 너를 죽는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투철한 생사관을 갖고 현재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윤석열 뭐 기꺼이 감옥까지, 김건희 기꺼이 감옥까지, 그냥 깔끔하게 이네들은 전쟁을 치르듯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을 뒤로 뺄 생각이 없어요. 나는 곧 죽어도 고개 쳐들고, 건의와 외척들은 이익 챙길 거 챙기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대통령 철학에 따라서 나라 운영하고, 그래서 이기면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박살내고 반국가 세력 박살내고, 지면 그래 내가 감옥 가지 뭐 박근혜도 훈련하고 이명박도 훈련하는데 감옥 한번 갔다가 뭐 몇 년 있다 나오면 되지 뭐 감옥 가는 게 어렵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와, 통도사 좋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온갖 행태가 배수의 진처럼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느끼고 계시잖아요. 모렴치함을 넘어서서 파렴치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그 현장에 대한민국의 장관이 이상민이라는 자가 탄핵되고 탄핵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기각되고 난 후에 궁평 지하차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미 예천과 그 인근의 충남 공주도 수해 지역을 둘러봤던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궁평 지하차도 오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는 절대 나에게 때가 묻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예천에 가서 촌노인네들 붙잡고 아이고 이거 웃자요. 공주에 가서 촌노인네들 붙잡고 아이고 정부가 빨리 도와줄게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천대지변에 따르는 제 상황은 가지만 자신이 지휘하는 정부기관들의 황당한 대처로 인재금이 확실해진 궁평지하차도 인근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듯이 궁평지하차도에는 갔다가는 오음 붙으니까 절대 안 간다. 원칙이 선 겁니다. 민주공화제의 정치 양당의 경쟁 시스템을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전쟁 시스템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이 파렴치한 행각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만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200석 넘는 절대 의석이라면 모를까 아슬아슬 180석 정도로 범냐, 이걸로는 네,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내년도 총선에 가서야 국민들은 표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게 될 텐데, 각종 선거제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재명에 대한 비수로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권으로 이재명을 날리고 민주당을 20명의 국회의원들을 돈봉투 사건으로 날리고 하는 정치보다는 사법 처리, 무력 전쟁의 방법으로 야당을 폐허로 만들고 난 후에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결코 평화로운 상태에서 국민의힘도 개혁 공천 경쟁하고 민주당도 개혁 공천 경쟁하고 정상적인 총선 경쟁 구도로는 총선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의 생각이고 김건희의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총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경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치르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1년 5개월 동안 자신이 보여준 통치 행태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임을 전혀 얻지 못했고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민주당은 꼴보기 싫고 진보 세력은 꼴보기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3분의 1의 국민들의 지지만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3분의 1 우리나라 국민들의 35%가량은 내년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인 90%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 환산하면 약 30%, 우리 국민 유권자 전체로 환산하자면 30%는 먹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35%의 윤석열 지지자들은요, 투표율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투표율 보세요. 자기들이 소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력으로 친위 쿠데타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래서 투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35% 정도 되는 현재 기준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의 투표율은 무려 90%대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투표율이 낮죠. 최저 투표율이 4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2008년.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55에서 60% 갔는데요. 60%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야당을 차지하면은 자기들이 이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중간층에 대해서 제스처를 취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스윙보터들, 윤석열 지지하는 35% 제외하고 중간에 20, 30% 되는 스윙보터들, 무당파 시민에 대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 안 취합니다. 취하지 않아요.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6%였어요. 66%.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대비해서 66.2%였습니다. 윤석열이는 자신의 코어 지지층 35%를 투표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걸로 선방하겠다. 꼭 일당이 안 되더라도 선방을 해서 현재 구도보다는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 숫자 110석인가 120석이죠. 그거보다는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승리를 선언할 거라는 거지. 그렇게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